송도에 거주하는 21살 대학생 당호씨. 과제와 시험, 동아리로 바쁜 학교 생활 속 오늘은 그의 꿀같은 휴일이다. 평소 새로운 곳을 찾아 탐방하기를 즐기는 당호씨는 오늘 지루한 생활 반경에서 잠시나마 도피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 네. 저 오늘 이제 간만에 휴일이어서 이제 학교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간만에 송도 밖을 좀 벗어나서 연수 후 탐방을 좀 해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네, 이제 제 연수고 오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저 연수동에 장미 글린 공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서 좀 꽃도 좀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근처에서 밥도 먹고, 그러려고요. 장미 공원으로 향하는 당우씨. 새로운 장소에 설레는 그의 마음이 화면 너머로 느껴진다. 네, 이제 장미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더 올라가서 꽃 구경도 하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약간 공원보다는 숲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장미공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꽃이 있는데요. 꽃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연인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우정 여행도 할 겸 여기 장미공원 오면은 딱 좋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꽃길을 걷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여기가 이제 송도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도심의 위치에 있지만 이런 자연의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수가 이런 곳이 있다니 참 좋은데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당우씨. 장미공원이 마음에 쏙 든 듯하다. 네, 오늘 이렇게 장미공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좋은 풍경도 보고 꽃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 되시면은 많이 방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공원이 좋았던 당우씨는 연수동의 로컬 어플인 문화공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제 문화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둘러보니까 약간 여기는 어린이한테 특화된 공원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다시피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오는 길을 봤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이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기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은 8월 달쯤에 이제 물놀이장을 개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무더운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 트인 공간을 보유한 특성으로 각종 지역 행사가 개최되는 문화공원. 주거지와 접근성이 아주 좋고 작은 도서관과 놀이터 등이 갖춰져 있어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공사 안내에 망연자실한 당우씨지만 이후 더 많은 어린이들이 문화공원에서 즐거움을 찾길 기대해본다. 문화공원도 잘 즐기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여기 이제 둘러보니까 아까 방문했던 장미공원과는 다르게 여기는 좀 더 어린이에 특화된 공원인 것 같아서 이제 둘러보면서 제 동심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 문화공원은 자녀분들이 있으신 가족분들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네?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약간 배고파요. 이제 저녁 시간도 다 돼서 저도 배고픈데 여기 근처에 연수구 막골길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런 데가 진짜 찐 맛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죠. 연수동 막골길은 연수구청 인근에 형성된 음식 문화 시범거리로 수많은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매월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40곳으로 늘어나며 작년 10월 착한 거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당우 씨는 이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생각이다. 아, 여기가 거리 입구인가 봐요. 아, 맛있는 거 막 엄청 많아 보이는데 뭐 먹지? 일단 한번 둘러볼까요? 앞장서는 당우 씨의 걸음을 보니 많이 허기져 보인다. 거의 한 몇 바퀴 돌렸는데 메뉴 정하셨을까요? 아, 네. 둘러보니까 뭐지? 오늘따라 양꼬치가 땡기는데
저기 아까 양꼬치집 있던데 혹시 피디님 양꼬치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양꼬치 먹으러 갑시다. 네. 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양꼬치. 식사 시작이다. 이제 얼추 다 구워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 양념에 식스. 맛있는데요? 공원을 돌아다니고 허기질 때 먹으니까 진짜 엄청 맛있어요.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에 매우 만족한 듯하다. 잘 먹었다. 그나저나 지금 집 가기엔 좀 아쉬운데 마실 것도 마시고 쉴 겸 근처 카페 가서 좀 쉴까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카페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만 알기에는 좀 아쉬워서. 특색 있는 크림 브릴레 커피를 비롯해 맛있는 디저트가 많은 카페. 분위기까지 좋은 이곳에서 당호 씨는 오랜만에 힐링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정말 맛있어요. 언제 날 한번 잡아서 카공하러 와야겠어요. 학교 앞에 맨날 그 프랜차이즈 커피집만 갔었는데 이런 로컬 커피집 오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려보는 당호 씨. 놀고 먹고 즐기면서 새로운 동네를 탐방한 하루가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힐링도 하고 색다른 곳을 가고 싶을 때 여기 또 와야겠어요. 오늘 이제 공원이나 이제 길거리를 다녀봤는데 여기만의 동네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약간 송도랑은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다음번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꼭 한번 와야겠어요. 연수구 연수동. 곳곳을 누비며 로컬의 향을 느낀 당우 씨는 동네 분위기에 흠뻑 빠지며 소소한 행복을 느낀 듯하다. 이렇듯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연수구인 만큼 일상에 지친 휴일 하루 나들이 삼아 이웃 동네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공원을 거닐고 맛있는 한 끼와 음료를 즐긴 후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에는 힐링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